자, 시간의 부사절입니다. 자, 시간의 부사절은 별거 없습니다. 부사절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절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?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그죠? 그리고 얘는 이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죠. 그죠? 근데 하필이면 이 의미가 시간과 관련된 의미일 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뭐뭐 있어요? 뭐 있어? 불러봐. When 또 While 또 Before 오케이. Before 그다음에 Before 그다음에 Since 그다음에 Until 또 After 또 As soon as 여러 가지의 뜻이 있네요. 또 as soon as 이러한 것들이 있죠. 뭐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뭐 이런 놈들 뭐 해석은 다 어떻게 합니까? 얘는 그러니까 잘 봐야 돼. 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요. 주어가 동사할 때 그다음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그죠? 또는 반면에라는 뜻도 있죠. 그다음 before는요,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라는 뜻이 있고요. since는요,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라는 뜻이 있죠. 그죠? 얘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. 얘는. 자, 그 다음에 until은요,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. after는요,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. as soon as는요? 주어가 동사하자마자. 이렇게 해석을 하죠. 그죠? 그 다음에, since는 왜 제가 별표를 쳤냐면요. 뭐뭐한 이후로라고 하면은, 당연히 얘는 주절 시제가 뭐가 된다? 완료형이 다시 오겠죠. 왜? 완료라는 것 자체가 뭐야? 과거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완료형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뭐뭐 이후로라는 말 자체가 과거부터 해서 쭉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료형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. 그죠?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부사절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지. 문법 문제로 좀 자주 나올 만한 거. 이건 지금 해석인 거고. 문법 문제에서는 아까 저기 완료형. 그지? since의 완료형이랑 또 하나 어법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. 시간의 부사절에서는. 그지? 미래 표현인 will을 쓰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럼 뭘 써요? 그냥 현재형을 쓴다. 얘는 빨간색으로 할까? 얘는 현재 시제를 쓴다. 요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뜻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현재 시제 여기 쓰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since 나왔을 때 주절 시제가 완료 나오는 거. 뭐,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은,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됐어요?